자, 안녕하세요. 6강의 12-12번 장문입니다. 내용은 고대 유럽에서 수레가 초기에는 농경용의 짐수레로 이제 사용됐고요. 흑해 유목민의 이제 목축업자들은 이거를 천천히 움직이는 주택으로 사용도 했고요. 그러니까 용운을 사후세계로 운반하는 장례용으로도 사용됐다. 뭐 이 정도 얘기하니까는 사용의 뭐 내력 뭐 이 정도나 되겠죠. 뭐 제목은 어차피 나와 있을 테니까 보시고. In Europe, 유럽에서 wagon seem to have been used primarily for agriculture. 그 이제 wagon이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원형이 나오고 뒤에서는 have pp가 나오면은 지금 보기에 옛날에 그랬었다. 시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완료형을 쓴다 하는 거.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농업을 위해서 It seemed unlikely that 대체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 하는 거죠. They were used to transport load over long distance.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뭐로 사용되냐면은 be used to 부정사죠.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니까. 그래서 짐을 장거리 거쳐서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that required relatively flat. 이제 그게 이제 짐으로 운반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 어떤 게냐면 좀 비교적으로 이제 그 평평함을 요구하는 거죠. 평평하고 또 어떤 거냐면은 오픈 컨트리, 이제 쫙 그 여기서도 이제 쫙 그 광대하게 펼쳐진 이제 시골이 되겠죠. 혹은 well maintained trackways, 그래서 잘 관리되어진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요구하는 어떤 것인 운반용으로는 쓰이지 않았던 것 같다. Early wagons lacked steering. 초기의 웨건은 lack steering, 스트링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핸들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 조작이 그 이제 쉽지 않았다 하는 거죠. 부족했다 하는 것은. And they also required care and maintenance.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잘 보살펴야 했고 그리고 유지 관리도 필요했다 하는 거죠. 기름치지 않으면은 뭐 나무가 사갔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Repairing of broken wheel or axle, 이제 차축기죠. 굴레축이나 바퀴, 이제 고장난 바퀴를 수리하는 것이 would have required woodworking tools. 그게 이제 그 나무 작업을 하는 어떤 도구를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do. 하기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죠. While out and about. 밖에 나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중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집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So, 그래서 early wagon would probably have had quite a limited operating range. 그래서 이제 꽤나 초기에 이 웨건은 어쩌면은 가졌을 건데 꽤나 제한된 그 작동 영역을 가지고 있었을 거니까 아 우리 마을 벗어나면 안 돼 이 정도가 되겠죠. In Europe, 유럽에서는요, their use may have been restricted to short local trips. 그것들의 사용이 어쩌면은 여기서 이제 may have pp 그러면 이건 추측입니다 그냥. 제한되어졌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리미티드가 있었는데 짧은 지역 여행에만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Which in a particular farm or community. 특정 이제 논밭까지만 혹은 바로 연마을까지만 이렇게 되겠죠. For example, to transport animal waste fertilizer into the field.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반하는 거죠. 동물의, 여기서 배설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똥, 뭐 돼지 변으로 이제 비료를 만들어서 비료를 뜰에 이제 가져가는 거죠. 혹은 carry harvest and firewood into village. 뭐 수확물을 이제 마을로 옮기든가 아니면 땔감 나무를 이제 마을로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 On the plain around the north and east of the Black Sea, however, 그렇지만은 이제 흑해의 이제 그 뭐 그 남부나 이제 그 아니 북부나 북동부가 되겠죠. 북동부 지역의 평원에서는요. The holders of the Pontic step 여기서 목축업자입니다. 그 떼거리를 모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는 폰틱이 이단은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그 흑해래나 봐요. 흑해 스텝 지역에 이 목축업자들은 found quite a different use of this vehicle. 좀 더 다른 이용법, 이 탈거리니까 이제 외관이 되겠죠. 이것에 좀 다른 이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 여기서 뭐로 쓰냐면은 이동식 주택으로는 여기 이동식 주택으로 using wagon to carry food, supplies and other possessions.
여기서 이제 주어는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외관을 사용하는데 음식물도 나르고, 공급품도 나르고, 다른 소유물도 이제 나르는 것이 허락해 줬습니다. No matter you mean to move deep into the open step. 여기서 open이라는 게 열려진 이라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스텝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해줬다 하는 거죠. With your horse, 그들의 이제 소떼거리나 양떼거리를 이제 양떼거리들을 가지고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하는 거예요. 캣도 이거 자체가 복수가 되고, 십도 역시 마찬가지죠. These wagon moved slowly at walking pace. 이러한 이제 이 wagon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는데 사람 걷는 속도로 움직였고요. The cultural significance is apparent from the appearance of wagon grave. 그리고 이것의 이제 문화적인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보면 분명하냐 하면은, 여기서 appearance라는 얘기는 보이는 것이잖아요. 출현이라는 표현인데, 외관의 무덤이라는 것의 출현으로부터 보면 이거는 문화적 중요성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마차의 무덤이라는 것이 발견됐나 봐. 그것이 있는 걸로 봐서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외관의 무덤이라는 것이 have a wheel, 이 바퀴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묻혀진 바퀴들이에요. In each corner, 여기서 이제 in each corner라는 얘기는 그냥 마을의 한쪽 귀퉁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가까이 귀퉁이에. So, 그래서 the grave itself forms a kind of wagon. 그래서 그 무덤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어떤 그 wagon을 형성한다. 이 말은 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 마차 자체가 그 일종의 어떤 그 뭐야, 그 마차 자체가 형성을 한다. 일종의 외관을. 이거 좀 말이 좀 조금 이해가는 좀 안 됩니다. 그럼 carrying its occupant into the afterlife. 그게 뭐 하면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것의 occupant는 지배자, 차지한 사람이니까 이제 마차의 주인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어디로? afterlife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말 한 편에 묻혀 있어서 이게 뭐야, 일종의 마차, 여기서 같은 경우 이런 의미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무덤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무덤 자체가 일종의 마차를 형성한다 하는 얘기는 무덤이란다. 여기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외관의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마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운반을 시켜준다로 보세요. 운반을 시켜줘.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kind of 외관이라는 개념은 그 일종의 마차를 형성한다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식 한다 그러면 옛날에 상여를 메고 이제 뭐 한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영혼을 어디로 운반시켜주는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결국 죽은 사람으로 봐야 돼. 이거는 It's occupant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어디로 이동시키자면 내세로 이렇게 되는 거죠. Such grapes appeared on the Black Sea Plains around 3300 BC는 before common era입니다. before common era. 그러니까 옛날에 before Christ라고 했는데 그 기독교적인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는 그 시대라는 표현 before common era. 그러니까 ERA. 그 이제 BC 3000년 경에 그 흑해의 그 평원 시대에서 처음 보여졌다 하는 거죠. The distinctive tradition of wagon nomadism. 그 두드러지는 전통입니다. 그 wagon을 타고 여기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wagon 유목의 두드러지는 이 전통, 어디에서? In this region, 이 지역에서 전통은 persistent가 끈질기게 계속 드러나는 거죠. For thousands of years, 그래서 수천 년 동안. It was mentioned by, 역시 이제 그리고 정도로 봐도 되고 그래서로 봐도 상관이 없어. It was mentioned by the Greek historian Herodotus in the 5th century BC. 그래서 BC 뭐 이제 한 5세기쯤에 그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해서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was adopted by Mongols, 몽골에 의해서 채택도 됐고요. In the 13th century CE, 이제 그 기원 후가 되는 거죠. Common era에서. And survived into the modern era.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마차가 계속 있다 하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낼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구한다 하는 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